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상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6월 대박나는 띠 어떤 띠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대박나는 띠. 일단 6월 대박나는 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호명을 좀 해볼게요. 나온 거는 뱀띠, 개띠 두 띠가 나왔고요. 자 이제 뱀띠 중에 우리 46세 되시는 정사생 분들이 계세요. 자 46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제, 구설, 시비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정말. 네, 그런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던 거를 보답받듯이 막혔던 일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고 해결할 수 있게끔 길문이 열리고 누군가 날 도와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시밭길을 걷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성불, 뭐 이제 직장인은 직장성불, 뭐 병환자는 이제 완쾌되는 그런 성부를 좀 볼 수 있는 한 달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정사생분들이 금전에 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많은데 그래도 그만큼 많이 세워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기는 좋게 가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을사생에 우리 58세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역시 자 몸에 칼을 대셨거나 자 병원에 병원 신세를 좀 지셨던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일단적으로 건강에 기운을 좀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거고 열정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한 달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하시는 사업가의 경우에는 사업에 있어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사나 혹은 귀인들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하신 거를 조금 이제 보답받는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조금 미루어 놓는다든지 조금 나태해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런 운기가 조금 사라지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서둘러서 일을 좀 도모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띠라고 했는데 41세 우리 임술생이시고요. 자, 임술생 분들 같은 경우는 변화 변동이 많은 시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문서에 운기가 들어오긴 한다만 문서의 운기보다는 문서의 이동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이 올바른 이동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많이 이탈을 하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한 달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 운기를 조금 받으시면은 그래도 금전에 재수운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풀려나가는 한 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술생이세요. 53세 되시는 경술생 분들인데요. 이분들 역시도 고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띠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때문에 해결이 되다가도 안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이 되기는 할 건데, 이제 다른 분들이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조언도 좋지만 나의 직성대로 조금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면 조금 더 좋은 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장거리 여행을 갈 기회가 계신 분들은 장거리 여행 시에 모든 안전을 조금 조심하셔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6월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런 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로 저희가 이제 뭐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이렇게 읊어는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통계적인 거고 정확한 자기 본인의 이제 운세가 궁금하시다면은 정확한 월과 일과 무슨 생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넣어서 다시 상담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